네, 이번에는 조기중 매니저와 함께 시장 기준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아, 요즘 같은 시장 기준 잡기 정말 어려운데요. 매니저님이 있어서 든든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리뷰를 통해서 시장, 뭐 섹터 이야기까지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바이오다인으로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저희 월요일에도 한번 리뷰를 도와주셨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면서 목표가를 한번더 올려서 제시를 하셨어요.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데 연속적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네, 뭐 액상 세포 검사를 올해 말에 출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액상 세포 검사에서 블로잉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최 진단을 하는 건데 글로벌 1위 로시랑 독점 판매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말부터 출시되는데 90% 이상의 검사를 가능하다. 조기 진단을 할수 있다니까. 조기 진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바이오 주중에 1조가 안 되는 6천억대에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 뭐 8천억 이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00원 2차 목표가 설정 드렸는데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오늘도 뭐 23,000원 갔다가 뭐 350원에서 밀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이 약세에서 돌아선다고면 바이오 주중에 유일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다인 2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해요. 바이오즈 가운데 유일하게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는 바이오다인. 25,000원까지 저희는 가격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유리개판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SKC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지난주에 15만 원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유리개판주로 많이 언급이 되긴 하는데 2차 전지라는 모멘텀도 더해지면서 뭐 동박 기대감까지 기사가 나고 있더라고요. 메이저님, 더 갈까요? 목표가 올릴까요? 이거는 예, 제가 목표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만 원 찍었고요. 제가 목표가 17만 원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 달에 뭔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앱솔릭스를 통해서 유리기판에서 가장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2026년에 지금 상용화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내년에 지금 상용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유리기판 시장의 선점이 가장 점쳐지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 열심히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20만 주 정도 기간 한달 동안 매수가 들어왔고 제가 보면 오늘 어제 하락했던 거 오늘 다 커버하면서 올라가는 걸 보면 15만 원 돌파해서 16만 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실적으로 해서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시장을 한다. 라고 하면 바로 20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게 언제쯤일까요? 그건 모르겠으니까 지금 10월 중순 정도에 이제 뭔가 발표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네. 뭐 그게 루머일지 아니면 뭐 시간이 지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뭐 로보택시 발표하는 것처럼 여기도 뭐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뭔가 이제 대규모 발표를 할지 아니면 네. 내년에 상용할지 내후년일지 그거 대부분 기업들이 2026년으로 잡혔는데 여기만 지금 현재 내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한눈에 보는 시장 프로그램을 보셨다면 유리기판 이야기 살짝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붐 자체는 살짝 죽었지만 그 안에서도 좀 옥과 석을 가려본다면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조언 조기준 매니저 통해서 한번더 들어봤습니다. SKC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화장품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6월에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고점을 높게 형성하고는 약간 횡보하는 구간에서 중국발 이슈가 붙으며 지금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보유한 종목이 사실 화장품 대장주잖아요. 실리콘2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대장이 아닌데 제가 대장이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실리콘2가 네. 이제 화장품의 대장이 됐고 사실 다른 분들은 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대장이 되면서 나중에 실리콘2가 화장품주를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리콘2가 반도체예요. 원래 반도체를 하던 기업이 이제 화장품으로 전향을 했고 역직구. 그러니까 대부분 직구라고 알렸는데 제가 처음으로 역직구를 알려드렸고 글로벌하게 200개 국가에다가 이제 300개 이상의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스타일코리안닷컴 컴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통해서 알려진 게 이제 조선민영, 코스알엑스, 그다음에 믹순, 안우아 우리나라에서 더보다 더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매출이 작년에 2023년에 3,400억대 매출에 이제 4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7,700억, 그러니까 더블 이상의 스코어로 매출이 나오고 1,60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세네 배의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랐는데 2분기에도 뭐
지금 현재 389억. 그러니까 계속 40~50%씩 네,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3분기를 450억 영업이익 잡고 있는데 만약 이게 더 넘어설지 한번 그거 보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5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6만 원 제차 제시를 했는데 충분히 6만 원 한번 그러니까 5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뭐 4만 원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요 5만 원대 이제 실적이 나오면 6만 원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선의 화장품 대장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K화장품을 이끌었고 올해 정말 대단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실리콘2 저희가 보유하면서 최고가 기준으로는 무려 300% 넘는 수익을 봤습니다. 5차 목표가가 5만 원이었는데 도달을 한 상황에서 지금은 좀 횡보하는데요. 실적 확인하시면 또 6만 원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 제시됐으니까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이 하프타임 이 순간에 공략할 섹터와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섹터 어딜까요? 지금 이제 10월 10일 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네. 예, 일정이 있고 오늘 또 이제 뭐 라이콤이라는 주식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와 관련된 자율주행 주를 한번 추천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에 완전 자율주행을 탑재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라이콤 20% 넘게 오르고 있어요. 10월 10일 로보택시 기대감도 유효합니까? 네, 저도 이제 뭐 로보택시 유효하고 이제 이게 로보택시가 나오면 스케즘 그러니까 셀론이 되는 게 아니냐 뉴스에 팔아라 이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전기차가 아니냐, 전기차냐라고 구분했듯이 요게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냐, 자율주행차가 아니냐로 구분하게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되게 지금 이제 뒤쳐져 있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2023년에 12개 시도에서 16개 지구에다가 지금 자율주행 시범 운행 단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판교에도 있고 지금 상암 지구도 있고 지금 이제 서울 시내에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강남권에서 택시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전국에다가 그다음에 전 세계 시도 지방에도 그렇고 뭐 제주도도 그렇고 강릉 원주 뭐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시범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로봇 택시가 나옴으로써 우리나라도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결국에는 로봇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로봇 택시에서 세론이 아니고 그때부터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저는 라이다와 그다음에 레이더 업체 두 종목을 추천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종목들이 보시면 슈어소프트, 스마트 레이더, SOS랩, 그다음에 이제 뭐 퓨런티어라든지 많은 모트렉스라든가 종목도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 엮여서 연결고리로 조기준 매니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스마트 레이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별명도 있었잖아요. 조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상반기에 엄청난 수익을 또 저희에게 안겨줬던 경험이 있는 종목인데요. 하반기에도 한 건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요게 1년이 됐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8월 달에서 1년 보호해서 물량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공모가가 8,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8,000원 밑에까지 잠깐 찍고 왔고 이제 그 1년짜리 물량을 해소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D 이미지 레이더를 만들고 있는 유일한 회사고 그러니까 레이더와 라이더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레이더는 이제 전파를 쏴서 그 돌아오는 걸로 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거고 라이더는 이제 빛을 쏘는 겁니다. 라이콤이 레이저를 쏘는데 이제 레이저를 납품했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실제로 라이다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SOS랩이다. 그러니까 두 축에 그러니까 라이다는 SOS랩, 레이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으로 분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카카오 벤처스가 5% 정도 들고 있습니다. 78만 주 정도 들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레이더 관련해서 이제 알고리즘 관련해서 85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다 대비 이제 가격이 비쌉니까? 라이다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근데 네. 이 레이더는 가격이 좀 싼 반면에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흑백으로 나오지만은 거리 악천 외에도 찍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야간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활용도가 높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을 하려면 4개 이상의 레이더가 있어야 되고 두세 개의 라이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0~40개의 센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장차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CNH
LG에도 납품을 했고 드론에다고 엔드리라고 드론에다고 납품을 했다. 그다음에 LG전자의 가전 관련해서도 절전 TV에도 납품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재해 관련해서도 품목이 납품하기 때문에 요거 현재가에서 사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이제 15,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 바로 들어가는 거죠? 4.6% 상승하면서 10,000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0,000원 초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15,000원까지 뭐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다. 10월 10일 날 끝나고 뭐 사실 세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 두려움이 있는데 제 생각 분명했습니다. 그때 전기차가 나왔을 때 네. 전기차냐 아니냐라고 구분하듯이 자율주행이냐 자율주행 아니냐라고 차로 구분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16개 지구에서 지금 시범하고 있고 곧 상용화 차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율주행 안에서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서 10,000원 위에서 초반에서 편입을 합니다. 15,000원이 목표가고요. 7,000원이 손절 라인 잘 기억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한화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를 제시했어요.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에 또 저가형 신모델인 모델2를 공개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면서 연간 판매량 증가 기대감, 그러니까 테슬라의 연관성도 굉장히 큰 이 10월 10일이 되지 않을까 관련주까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확인해봤고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3시 50분 주제 알려주시죠. 뭐 간단하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더, 라이다 두 개에 대해 설명드리겠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더불어 이제 SOS랩, 라이다를 만들고 있는 유일한 기업. 그래서 지금 오늘 상장했고 보유세 물량 해소하면서 반등하고 있는 SOS랩 관련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시 50분입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궁금하시다면 꼭 함께해 주셔서 자율주행 어떤 게 키포인트고 투자 전략에 반영할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양전한 이후에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쉬고 그 다음날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